그러다 보니까 다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엄마가 고생 많았지. 그 가난이란 그래도 그, 그렇게 뭐 못 먹고 그러진 않았는데 난 그게 싫었어요. 그게. 아버지 형제들이 신라대 기독교 집안에 선교사들 와 일찍 신문을 받아들여 집안 자체가. 아버지도 그때 대학교 경북대학교 뭔가 출신이에요. 학교 선생님다가 뭐 가업으로는 양봉 아니고 한국사람 꿈 100년 기한 시절이고 양봉가도 많지 않고 저도 대학교 때 이렇게 술 갔다가 한발 갔다 팔면 그냥 거의 지금 월급 정도를 막 써줬으니까 용돈으로. 대학 초봉 27만 원일 때 꿀 한 마 팔면 27만 원 됐거든.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갑부지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지. 뉴스에는 뭐 빨라도 문제인데. 우루과이라 운동 하면 매스컴에 떠드니까 막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되게 국가적인 어떤 민족성이든 사명이든 그 아래 개인이 있다고 봐요. 개인의 선택. 시골에 뭐 점촌이지만 120평짜리 집도 밟고 농토도 마음껏 밟고 이리저리 재산이 많았던 집이었던 거죠. 근데 와갖고 그걸로 뭐 왔으니까. 근데 제가 아버지가 버려요. 지금도 그렇게 아직은 한 번 다 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아직 안 늙었다. 지금 40대, 지금 50대 초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숙제가 던지진 거야. 누가 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살고 싶어서 왔죠. 잘 살고 싶어. 그 다음에 혹시 아이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좋은 기회가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민호처럼 잘 살았건 못 살았건 한국에서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상관없이 다 똑같은 생각이셨는데
잘못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참 그 땅 사람들 그렇죠. 그때 사람들도 바보들은 아닌데. 그 역사적인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새마을농장 체제란 말이에요. 새마을농장은 새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박하고 대책하는 게 새마을 아니에요. 다 돼 있는 거 사는 거는 새마을이 아니었던 거야. 척박 갖다 놓쳐서 우리가 개발해서 주거지역을 하자. 한국은 농지개혁을 옛날에 잘한 거 아닙니까? 국가 채권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내나 지금 그 불합리 옛날 적산 이래갖고 아무도 불만 없이 그게 정말 성공적 같죠. 이 나라는 그게 안 돼. 그 골뱅전 내려오는 그 유산이 알게 모르게 지금은 그건 자유지만 너무 가고 이게 사무사람들은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 땅을 얼면 우리가 상상하는 개념이 틀려요. 이 나라 농사꾼들 나누기 땅 소지하면 250헥타 가까이 나와요. 한국 1헥타가 나오잖아, 그죠? 250배야 농사꾼들. 그마저도 먹고 살려면 200헥타는 돼야 되고 많은 애들은 16만헥타, 20만헥타 이런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개혁이 안 됐어요. 나 개혁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농산물을 수출해서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수출하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사람들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 곡물 파동이 오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만한 나라가 없다. 40% 세금을 내고 가는데 이 경쟁을 하려면 이 나라가 항상 세계가 사는 소리가 야 보조금 주지 마. 씨, 왜 니네들 보조금 주고 자꾸 이렇게 얘들은 보금 주지 말자 소리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 벌써 우리 주가 이제 축산단지로 바뀐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그 변본 농장이 있더라고요. 이거다. 꿀과 축산을 동시에 하면은 이게 한쪽이 삐끄덕거리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망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양평무가 얘기하는 게 맞네. 그럼 내가 이 프로젝트 포기하겠다 그러고 대단히 포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달게 들었죠. 28,594헥타예요. 뭐 항상 나오죠. 여의대 7,300, 여의대 7,300 큽니다. 이제 이게 커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정부한테. 이거 빨리 차라 울타리. 그랬더니 농수산만 있었죠. 전부 보급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첫 조망 작업을 시작했죠. 선생님이 꿈꿨던 농장은 어떤 이미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작아도 만 평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용한 그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한 2,000평이나 3,000평 정도만 활원문 모든 고통받는 중생의 자비로우신 어버이 석가모니 부처님 고통 속에 헤매는 저희를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자비 광명을 내리시고 감로의 법문 베푸시어 번뇌에 덮인 실상을 밝혀 주옵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660년 7월 사비성과 함께 사라진 700년의 백제 역사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1400여 년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대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에 낮추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참회하고 발원하오니 대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